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각각 20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20회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제목을 따왔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고의 모델은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셨지만 다윗은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는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여전히 다윗과 같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20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그분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겸손하게 되겠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자연인은 이기심과 교만이 그 본위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이타심과 겸손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삶과 인격의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힘써 예수님을 배워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주석을 쓸 윌리엄 맥도날드는 진정한 겸손은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온다. 겸손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더 가지고 있다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대한 만족입니다. 겸손은 생각 없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인격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친절입니다. 겸손은 타인을 비난함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참고 관용하며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저는 이 겸손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 그리고 겸손의 경계, 겸손의 본질,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큰 네 단락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겸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기가 막 시작되면서 우리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그날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배워가면서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 자신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참된 겸손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그런 깊은 자기 정죄와 자기감에서 건져주는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앤드류 모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이 모레이는 자신의 그 겸손이란 저서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며, 그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동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앤드류 모레이의 이런 글들을 제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했습니다. 겸손은 믿는 사람들이 입는 새 옷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벗어버려야 될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런 다음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입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죄로 얼룩진 그런 모든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입니다. 입어야 할 다섯 가지 중에서 겸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될 새 옷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마도 믿는 사람 답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서 우리 주님은 아주 명료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다음 구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 이후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배우는 사람들은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원리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 세 가지.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새 옷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배우는 주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일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이 겸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징그러운 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뱀처럼 똥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만 갖춰지면 그 고개를 바짝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생각하면서 겸손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전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뒷공무니를 빼는 소극적인 태도,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에서 밀레도의 에베소 리더들을 청해 놓고서 자기가 이때까지 그들을 섬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섬긴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결코 소극적인 삶을 산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데 내가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너희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태도는 겸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서 일부러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겸손하는 것. 겸손은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게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죠.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외식적인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자기 비하도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그냥 막 깎아 내리고 나는 막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고 버러지와 같고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서 결코 겸손하지 않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말만 그렇죠. 무분별한 자기 비하도 저는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비유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겸손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교만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이제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로 드릴 것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 영적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은사의 교만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은사가 더 탁월하다고 스스로 느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살그마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교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도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함으로써 믿음의 교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인격의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 입에 재갈무기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에 교만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우디아 교회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어요. 재물의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재물이 사람들을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만의 종류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누가 지혜 있는 채 합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는 채 합니까?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 아는 채 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겸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겸손의 제일 선의 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첫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위치가 다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가 있다고 그래요. 포지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 교만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계명성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위치를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치를 탐했습니다. 그것이 우주 최초의 제목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의 사주를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위치에 만족할 줄은 모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처럼 말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 C.H. 맥킨토시는 인간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며 그 다음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말하고 자신의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처럼 말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겸손의 본질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비운다고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라고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헬라말로 케노라는 말입니다. 텅 비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자기가 자신이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스스로 비우신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비우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겸손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겸손의 본질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요, 인격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며 연약한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비로소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죠.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 스스로 겸손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실패도 허락하셔서 겸손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승승장구가 결코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으로 충만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본질 네 번째는 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것이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만 자신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는 빛이 주님을 비춰지던 그 조명의 빛이 나 자신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그분의 인격으로 화해요.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성숙해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겸손하죠. 주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게 되면은 교만해질까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야만 합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우면,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인공인 주님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믿음의 연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겸손한 자의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 곧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결코 변호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해를 받아도 해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버림을 당할지언적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신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서 보여준 우리 주님의 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만용이 아닌 진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나 어떤 언행도 겸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행위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왜 100% 은혜로 구원하셨나요? 이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가족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공한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겸손한 사람은 인정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결코 제가 이것을 창안하거나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나의 낯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들레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신의 책임을 꿋꿋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과시하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따름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열리는 신기한 열매입니다. 사실 이 열매는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사실은 겸손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계시하실 때 담도록 하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의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결론 첫 번째, 겸손한 자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겸손의 그 최고봉에는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을 나타내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스스로 겸손하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이런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과 더불어 그 최고봉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결론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지존 무상하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넘어지지 아니하므로 생애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또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시편 10편 17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성도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겸손은 신앙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낮아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낮아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겸손하신 인격을 담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최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일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방종을 낳고 사랑 없는 진리는 교만하고 차가운 율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범을 주는 진리와 온화한 겸손을 주는 사랑을 동시에 추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